자, 림파틱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림파틱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림프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림프 조직이라고 하고 림파틱 티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림파틱 티슈는 레티큘라 티슈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프리셀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림파틱 티슈라고 합니다. 레티큘라 티슈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아마 조직학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레티큘라 티슈 네 가지 조직이 있죠. 보면은 네 가지 4대 조직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까? 몸을 구성하고 있는 4대 조직 한번 여러분들이 퀴즈를 쪽지로 정답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티큘라 티슈는 레티큘라 파이버드라고 레티큘라 셀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주로 작은 형태의 림포사이트들이 채우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물론 이제 주로 이 림파틱 티슈에 있는 프리셀들은 스몰 림포사이트지만 부분적으로는 림포블라스트라든지 모노사이트 또는 플라즈마 셀들도 이 림파틱 티슈를 구성하고 있는 프리셀들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림프 액을 전달하는, 운반하는 그런 림파틱 베셀 시스템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림파틱 베셀에 들어가 있는 림프 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조직액들입니다. 조직에서 있는 액들이, 림프사이트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림파틱 베셀을 통해갖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최종적으로 이것은 심장으로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림파틱 시스템을 우리가 서큘레이토리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심장이나 혈관처럼 안에 이제 액체, 혈관이 혈액 혈관 안에 혈액이 들었죠. 혈액이 돌아다니는 그런 계통, 혈관과 심장, 그리고 심장을 합쳐갖고 이제 우리가 서큘레이토리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그 서큘레이토리 시스템에 림파틱 시스템을 넣지 않는 이유는, 이 베셀 시스템을 넣지 않는 이유는 요것은 일방통행이에요. 서큘레이션이 아니고 심장을 향하는 일방통행. 그러니까 조직에서부터 티슈에서부터 심장을 향해 가는 하트까지 가게 되는 일방통행이다. 원웨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림프액을 날 운반해 주는 림파틱 베셀 시스템도 이 림파틱 시스템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림프 조직 먼저 봅시다. 림프 조직, 림파틱 티슈는 디퓨즈 림파틱 티슈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림파틱 노즐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퓨즈 림파틱 티슈는 말 그대로 디퓨즈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몸 전체에 거의 다 퍼져 있는 거죠. 어떤 조직 사이에, 결합 조직 사이라든지 이런 데 퍼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디퓨즈 림파틱 티슈라고 부르게 되고, 림파틱 노즐은 이 림파틱 티슈가 어그레게이션 모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확인해 줄수 있는, 이것들이 디퓨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명칭도 없고 그냥 퍼져 있으니까 부르게 되는데, 요거는 약간 그래도 좀 규모가 있다고 그럴까요? 이 노즐은. 그래서 확인해 볼수 있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림파틱 노즐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요 림파틱 노즐에 해당하는 것은 솔리터리 림파틱 노즐 라고 있는데, 요거는 디퓨저보다는 좀 확인해 볼수 있는 솔리타리, 좀 고립되어 있는, 좀 모여져 있는 부분을 얘기하고, 요거보다 좀큰 규모로 집합적으로 나타내는 림파틱 노즐을 우리가 어그레게이티드 림파틱 노즐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림프 노드, 그다음에 톤실, 스플린 등이 이 어그레게이티드 림파틱 노즐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해부학에 있어서 눈으로 확인해 볼수 있는 구조는 이 정도가 돼야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톤실이라든지 스플린은 굉장히 큰 장기입니다. 그리고 림프노드도 이 주로 이제 몇 군데 우리가 림프노드를 손으로 만져서도 확인해 볼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림프노드는 주로 이제 이게 액티베이션 되는 거는 염증 반응이나 이런 감염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이 림프노드가 액티베이션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림프사이트들이 가갖고 이 병원체들을 이제 공격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디퓨즈한 것들이나 림파틱 노즐로 나눌 수가 있으며, 림파틱 노즐은 이렇게 두 가지로 규모, 뭐 크기라고 할까요? 뭐 크기라고 될 것 같습니다. 크기에 따라 갖고 솔리터리 림프 노즐이라고 어그리게이트 림프 노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이 이 림파틱 티슈의 구조나 이런 것들은 뭐 눈으로 보는 건 뭐 림프 노드 같으면은 거의 뭐 이렇게 알갱이 같이 보여요. 덩어리 보이고, 톤실이나 스플린은 뭐 굉장히 큰 구조고, 그래서 림프 노드도 이제 뭐 덩어리 같은 안에 메스 형태로 이제 잡히는, 만져지는 또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림파틱 베셀 시스템에 해당하는 덕트 시스템은 정맥 혈관계통하고 비슷한데 차이점은 동맥과 같은 구조는 없습니다. 림파틱 덕트 시스템에 해당하는 것들은 림프 베셀이 되겠죠. 림파틱 베셀들은 주로 정맥하고 비슷한데 그 모양을 보게 되면은 정맥보다 훨씬 벽이 얇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 실습을 통해서라도 이게 쉽게 구분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굉장히 벽이 얇고 투명하기 때문에. 색깔도 없으니까. 살짝 실습해보면 알겠지만 동맥하고 정맥은 비교적 쉽게 구별해 볼 수가 있어요. 동맥은 굉장히 그 탄성이 있어갖고 확인해 볼 수 있고 관계통이지만, 정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안에 피가, 아직 사체 내에 피가 남아 있는 걸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볼 수가 있는데, 이 림파틱 베슬 같은 경우에는 쉽게 아주 벽도 얇고 굵기도 이렇게 굵지가 않기 때문에 몇몇 그 림파틱 베셀을 뒤에 나오겠지만 굵기가 굵은 것들, 그것들도 실상은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맥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은 캐필레르부터 시작해 갖고 림파틱 베셀이 형성되고 마찬가지로 트렁크나 닥트가 형성이 됩니다. 여기 나오는 에이프렌트 림파틱 베셀, 이프렌트 림파틱 베셀은 림프 노드를 기준으로 해갖고 림프 노드로 연결되는, 들어가는 쪽으로 연결된 림파틱 베셀을 에프렌트라고 하고, 림프 노드를 순환을 거쳐, 여기서 이제 순환을 거치겠죠. 이렇게 순환을 거쳐갖고 림프 노드를 거쳐 빠져나오는 요 혈관들은, 림파틱 베셀을 우리가 이프렌트 림파틱 베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요거는 림프 노드 아까 얘기했던 어그리게이티드 림파틱 티슈, 림파틱 노즐, 그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림파틱 노즐에 들어가는 것들, 들어가는 베셀, 나오는 베셀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다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몸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 라지 림파틱 닥트엔, 림파틱 닥트엔 어떤 것들이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라식 닥트입니다. 소라식 닥트는 우리가 이미 한번 뭐 가볍게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요게 어디서 다뤄졌는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이 어브도미널 캐비티 부분, 또 저 밑에 부분, 그거보다 후 뭐 뒷다리 부분서부터 시작하는 어떤 그 관들이 모여져 가지고 소라식 닥트를 형성하게 되는데, 시작은 주로 이 배에서 시작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복부에서 시작을 했지만 요것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은 심장입니다. 그러면 복부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심장까지 올라오면 중간에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죠. 거기가 어디냐면 다이어프램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우리가 다이어프램을 설명하면서 요 소라식 닥트가 다이어프램을 어느 부분을 통과하는지, 어떤 구조와 같이 통과하는지에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이것도 퀴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이 소라식 닥트가 다이아프램에 있는 어떤 그 슬릿을 통해서 어떤 구조와 같이 지나가는지 그걸 한번 찾아서 쪽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라식 닥트가 시작하는 것은 시스터나 카일리라고 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시스터나 카일리는 이렇게 여러 부분에 존재를 합니다.
시스터나 카일리가 존재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하나의 트렁크를 형성하면서 쭉 모여가지고 소라식 닥틸 형성이 됩니다. 주로 몸의 뒤쪽 부분에서부터 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 보시면 룸바, 씰리악, 뭐 콜릭, 게스트릭, 뭐 이런데 비세랄, 인테스틸, 듀오데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림파틱 그 이런 그 시스터나 카일리라고 하는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림프액을 모으는 그 저수조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해당 부위에 있어가지고 트렁크를 형성을 해서 이것들이 이제 소라식 닥트를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가장 크게 모아오는 부분이 룸바 트렁크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룸바 트렁크. 그래서 레프트 그 뭐죠? 또 어디로 가냐면은 비너스, 레프트 비너스 앵글 쪽으로 들어간다. 비너스 앵글이라는 게 어디냐면 서브 클래비안 베인하고 익스터널 저글라 베인이 만나는 부분에 요 소라식 닥트가 연결이 되게 된다. 이런 얘기죠. 레프트 비너스 앵글. 여기 어디냐면 서브 클래비안 베인하고 익스터널 저글라 베인이 만나는 부분에 소라식 닥트가 연결돼서 간다. 그다음에 이제 그저 이제 그 가슴이나 또는 뭐 이런 저 어디죠? 그 가슴 안에 이제 림프노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오는 것들은 주로 레프트 트라키알 또는 저글라 트렁크 또는 라이트 트라키알로 저글라 트렁크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부터 오는 이프런트 베셀들 아까 말씀드렸죠? 이프런트 베셀들 그 림프노드를 통과해서 나오는 것들이 쭉 모여 가지고 근데 여기서 지금 그 레프트 트라키알 또는 저글라 그 트렁크로 가는 그쪽으로 림프액을 모아주는 그 닥트는 그러니까 베셀은 이프렌트 배틀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하면 메디알 리트로 파린젤 림프노드라고 하는 림프노드에서 오는 것들이 주로 가서 소라식 닥트로 연결이 된다. 드레인드 된다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라이트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는 부분은 약간 차이가 나죠. 레프트 트라키알 또는 저글라 트렁크라고 하는 것은 소라식 닥트에 연결이 되는데 라이트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소라시닥트가 연결, 혈관과 연결되는 정맥과 연결되는 요 부위, 즉 비너스 앵글 쪽으로 가게 된다. 라이트에 있는 비너스 앵글 쪽으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굉장히 뭐 넓은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닥트 시스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좀 보시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게 림프노드라고 하는 겁니다. 림프노드. 그래서 림프노드에서 이 들어오는 것들이죠. 림프노드를 향해 들어오는 이 림파틱 베셀. 무슨 베셀이에요? 에이프렌트 베셀들이고, 빠져나가는 것들이 이프렌트 베셀. 뭐 반대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오목한 부분으로 들어갔다가.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자세한 구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직학 시간에 공부를 좀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개의 어떤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어느 부위에 염증이 생겼냐를 우리가 그 개를 딱 내원한 개를 만져봤을 때이 림파틱 티슈 즉 노즐이 되겠죠. 노즐들이 열감이 있다 그러면은 얘가 어떤 인펙션이 됐다고 우리가 첫 번째로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아까 말씀드렸던 리트로 페린젤 림프노드 이런 것들은 이 가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생체에서는 뭐 접근해 볼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지만 군데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4번이 슈퍼피셜 서비칼 림프노드라고 하는 겁니다. 4번. 요런 것들. 또 5번은 액실라리 림프노드. 요런 것들이 가끔 이 부위에 어떤 염증이 생겼을 때 여기가 열감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열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부에 손을 대보면. 또는 이게 좀 종창, 부었다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가지고 어떤 염증이 생겼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이제 이쪽에 뭐 이빨이 아프다든지, 여기 인후두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보면 여기 림프노드가 부어오릅니다. 목 밑에 있는. 맨디블러 림프노드, 여기 있죠? 맨디블러 림프노드. 레트로 파린젤로 되어 있네. 레트로 페린젤로 되어 있고 인컨스턴트니까 뭐 있기도 하고 없어도 왔는데 이런 것들 이제 림프노드들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뒤쪽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플리티아리든지 페머랄, 슈퍼피셜 인기날 특히 이제 많이 그 진단에 사용되는 것들이 슈퍼피셜 인기날, 페머랄 림프노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인컨스턴트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포칭에 있는 림프노드들
어느 부위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나중에 그 실습할 때 보면은 요것들은 이제 육안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부 밑에 결합조직 쪽에 꽉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 실습할 때는 이게 근육인지 뭔지 뭐 이렇게 좀 헷갈리는 그런 구조물로 여러분들이 관찰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표층에 있는 림프노드들 이런 것들이 진단에 이용된다.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래서 좀 약간 좀 더 도시화해서 그린 그림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스포츠 서비칼 림프노드 2번이 뭐지요? 페로티드 림프노드네요. 이런 것들 뭐 인기날 림프노드, 인기날 표시가 안 되네요. 어쨌든 이런 그 표층에 나와 있는 림프노드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촉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가슴 안에 특히 림프노드 많이 있습니다. 그 호흡기 계통과 관련돼서 많이 있다. 이건 사이로이드 글랜드고요. 그래서 림프노드들 4번 같은 경우 이제 리트로 페린젤 림프노드 같은 것도 이렇게 볼 수 있다. 유선에도 이제 림프노드들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그 만져갖고 동물의 상태를 진단할 때 많이 이용되는 그런 림프노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흉강 안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림프노드들이 안에, 이건 소라시 캐비티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죠. 여담입니다만은 그 소에는 뭐 이야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소에는 여기에 굉장히 큰 림프노드가 하나 있어요. 양쪽 폐 사이에 이만한 거의 뭐 한 손가락 두 개 정도 되는. 그래서 소를 해체를 하잖아요. 이제 도살 그 도축장에서 해체를 해가지고 내장을 다 끊어낸 다음에 수의사가 하는 일 중에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커다란 림프노드. 이게 리트로페린젤 림프노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를 잘라서 그 안을 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도축하자마자 잘라서 봐서 그 안에 어떤 그 뭐 별로 문제가 없, 평소 우리가 늘 보는 정상 상태의 단면상을 나타내는 문제가 없지만 여기에 문제가 생겼으면은 이제 그 손을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결핵이라든지 또는 뭐 튜버클로시스 결핵이나 뭐 그 밖에 어떤 염증 문제가 좀 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독축 검사 시에 검사해보는 중요한 림프노드가 이 안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죠, 이거 5번. 아, 5번이 아니 아닌데, 이건 5번 아니구나. 걔는 지금 고기에 해당하는 용어가 없네요. 리트로 파이린젤 림프노드가 있는데 아까 뭐 여기 앞쪽에 있었죠. 걔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된다 아시면 되겠고, 여담입니다. 예. 폐 주변에도 이렇게 림프노드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풀모나리 림프노드라든지 이런 것들 다 있다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소라식 닥트, 요게 소라식 닥트입니다. 소라식 닥트를 이제 보시죠. 예, 조형제를 넣어가지고 이제 여기 가로막 지나서 넘어오는 것까지 여기 보시면 캐나인 소라식 닥트를 림포 엔지오그램. 그래서 혈관 조형수를 우리가 엔지오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형제를 넣어가지고 액선상으로 보이게 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기에는 굉장히 굵게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아마 이거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 이제 키드니까 골반 부위 여기에도 이렇게 커다란 림프노드들이 존재를 합니다. 메디아 일리악 노드라든지 뭐 이건 외부적으로는 우리가 뭐 확인해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이제 대동맥 주변을 따라 가지고. 다수의 림프노드들, 큰 림프노드들이죠. 그래서 실습해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덩어리들이 막 생기니까 뭔가 하는데 대부분 여기서 그 복강의 혈관 주변에 있는 그 덩어리들은 대개 다 림프노드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다양한 형태의 신장 주변이라든지 내장, 간, 뭐 그래서 내장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림프노드들이 존재를 한다고. 제주날 노드도 있고, 11번 같은 경우에, 여기, 얘가 카일리, 시스터나 카일리 해갖고, 소라식 덕트로 이제 빠져나가는 부분. 대부분 이제 여기 모이게 됩니다. 룸바 덕트, 룸바, 시스터나 카일리 룸바에 있는. 그래서 이제 이게
림프에들이로 다 모여가지고 보신 것처럼 다 모여가지고 이제 모인 것들이 소라식 닥트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심장을 향해서 앞쪽으로 주행을 하게 된다. 예,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